오늘 하는 거는 오늘 하는 거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마음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 고통을 꼭 소멸시키자 이런 것보다는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 쪽으로 우리는 나는 할 수 있다. 한 번만 외치고 가볼까요? 자, 나는 할 수 있다. 예, 하고 해볼게요. 자, 호흡하기 먼저 우리 항상 해보겠습니다. 호흡할 때 배를 불리면서 숨을 들이쉬면 됩니다. 그리고 배를 넣으면서 숨을 내쉬면 됩니다. 동시에 하시면 이게 복식 호흡이 됩니다. 자, 배를 불리면서 숨을 코로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배를 꺼지게 하면서 코로 숨을 내쉽니다. 입으로 하지 않고 코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죠? 배가 불러오고 배가 꺼지고. 자, 안 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막 배 쫄려 있으면요, 좀 풀어가지고 앉으셔도 됩니다. 너무 이제 자세 구애를 또 안 받으셔도 되고요. 자, 숨 배 불리면서 자 해볼게요. 들이쉬고 배 나오죠. 그리고 내쉬면서 배 꺼지면서 내쉬고 한 번 더 해볼게요. 배 불리면서 들이쉬고 배 꺼지면서 내쉬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위에서 뭐가 당긴다고 생각하고 허리를 쭉 펴시고 어깨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깨를 쫙 펴시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각도가 생깁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숨 들이쉬고 배 나오고 같이 동시에 배 꺼지면서 코로 내 숨을 내쉬고 됩니까? 예. 혹시나 안 되시면은 나중에 얘기하세요. 연습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심신이 거부하는 자극을 받을 때 몸 안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피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살아가는데 다 좋아하는 거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싫어하는 게가 하루 종 살면서 제법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걸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피곤해하면은 정말 하루 종일 그냥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런 예로 탁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면 어깨부터 아프다. 막 어깨가 뭉쳐있고 이거 기운을 받아들일 때 그런 거거든요. 어깨도 아프고 좀 있으면 머리도 아프고 막 그냥 기진맥진해지고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들어온다 할 때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그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상이란 건 매력적인 거다 생각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뇌 중간에 이제 지난번에 뇌 공부하셨으니까 뇌가 생각날 거예요. 그 안에 변연계가 있죠, 그죠? 그 변연계 아래쪽에 이제 시상 아래쪽에 시상 하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상 하부에서 시상 하부에 보면은 밑에 뇌하수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런 게 이제 두 개의 콩알 같은 게 보이죠. 뇌하수체가 있는데 요 뇌하수체의 전옆 요 앞부분 여기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내보내면은 신장으로 그게 그 혈류를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부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이거는 하나의 방어기제입니다. 방어기제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적절하게 나오면 괜찮아요. 오히려 이건 양면의 칼날이에요. 코르티솔이라는 게. 양날의 검 일어났죠.
이 코르티솔이 과잉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적절히 거기에 나와가지고 내가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오면은 이제 혈당이 증가합니다. 혈당이 증가한다는 거는 뇌에서 포도당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막 그 간에 있는 것도 뺏어가지고요. 당을 분해시켜가지고 글리코겐을 분해시켜가지고 당, 해당을 시켜서 당으로 만들죠. 그래서 뇌로 그걸 포도당을 보내줘요. 그래서 뇌가 견디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당 증가가 좋은 겁니까? 우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쓸데없이 증가를 시키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신경계 흥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흥분시켜가지고 수축이 막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혈압이 올려, 압력이 올라가겠죠. 이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뼈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뼈가 계속 유지를 했는데 이게 힘이 없어진다는 건 물러질 수가 있다 이런 거가 돼요. 그리고 면역 시스템이 저하가 되고 신진대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배 아프다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은 식욕이 당겨요. 먹으면 이 식욕이 당겨갖고 소화가 잘 되면 못하는데 소화력은 떨어져 버려요. 이건 또 어떤 게 아드레날린의 또 옆에 조력에 의해가지고 소화를 거부하게 되는 이런 게 생겨. 얘가 과잉될 때는 이렇게 되고 적절할 때는 이게 질환 치료제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항염증 들어서 염증성 알레르기 치유 이걸 할 수가 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 촉진을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도 안 되지만은 과잉하고 나와가지고 그게 계속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게 뭡니까 뭐 만성이 돼버려요. 만성일 때는 질병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시상하부에서 그다음에 그 내하수체로 가고 부신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걸 그거 부신축이라고 합니다. 그 요게 이제 코르티솔이 나오면서 이제 이거 우리 방어 기제로서 사용되는 그런 건데요. 이게 소화, 면역계 그리고 감정과 기분, 성, 에너지 저장 및 소모를 포함한 다양한 신체 과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은 절대 만성화되는 건 위험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스트레스다 할 때 그때 알아차려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걸 컨트롤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명상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 그럼 생각하시면 돼요. 내하수체가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그림이 좀 작거든요. 내하수체에서 여기서 호르몬이 나왔고 부신까지 가고 부신에서 코르티솔이 나와서 내 여러 가지 기능을 조금 약화시키고 있구나. 그 생각이 딱 떠오른다면은 이걸 갖다가 조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좌절감, 분노, 긴장감을 느낄 때 이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걱정과 함께 생기는 거죠. 적은 양의 스트레스는 위험한 상황 등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바치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원래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았냐 하면 원시적부터 그랬었어요. 이 사람이 약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물도 보면 호랑이나 뭐 사자나 뭐 이렇게 큰 동물이 있고 무서운 기갈이라 그러죠. 기가 센 동물들이 있어요. 그 동물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을 상황에서 이제 그 위험을 감지해서 도망가고자 만들어낸 기제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거 있죠. 그 원숭이 아악 하는 소리 있죠. 위험할 때 그 소리를 내거든요. 아주 끓는 소리를 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막 스트레스가 받치고 힘이 들 때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르죠. 고함을 꽉 지르죠. 그것도 하나의 풀어내는 방법인데 그런 소리가 들리면 도망가라는 신호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소리 싫어요. 밥그릇 빡빡 끓는 소리. 그 스텐 밥그릇 끓는 소리. 그리고 칠판에 손톱 깎고 끓는 소리. 그죠? 뭐, 이런 소리 싫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소리예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 뭐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건 도망가라는 신호다, 얘가 막 도망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쥐한테 그 편도체라는 걸 갖다가 없앴거든요. 편도체라는 걸 갖다가 딱 잘라냈더만은 쥐를 잘 먹는 애가 있어요. 쥐를 잘 먹는 애. 어떤 애가 쥐를 잘 먹어요? 뱀, 그죠? 예. 네. 호랑이는, 호랑이라고 했나? 고양이, 아. 뱀이 쥐를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쥐는요, 딱 뱀만 보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쥐는 편도체를 떼고 나니까 뭐 하냐면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뱀을 밟고 다녀요. 그러니까 뱀이 가만나 없습니까? 먹이가 왔구나. 먹혀버리는 이런 게 돼. 만약에 우리는 이 편도체에서 그런 게 발달이 안 됐다면 막 차가 지나가는데도 그냥 지나갈 거라는 그런 거죠. 그 누가 때리려고 손, 우리가 이런 거 탁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다 읽기 때문에 요래 가지고 이 사람 손이 내려오면 맞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피하든지 손을 잡든지 이래 할 건데 이걸 기억을 못하면 가만 있어요. 얻어맞고 무슨 일을 당했지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온 거지만은 이 스트레스도 조금의 스트레스는 필요하지만 이게 만성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이지 않고 반복적인 감정으로 변할 때 우리는 건강이 나빠져요. 스트레스 되게 받으면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누워요. 아프고. 자, 짜증이 나고 화가 자주 나는 것은 코르티솔 수치의 상승을 알리는 지표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평온합니까? 예, 네,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있죠. 화가 여기에 딱 머물고 있으면 코르티솔이 지금 올라와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 속에서 이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참아야지. 이러면 그건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한테 그게 만들어져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너도 피해 없고 나도 피해 없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명상인 거예요. 자, 혹은 별 이유 없이 피로하거나 식욕이 없거나 지나친 과식을 할 수도 없다. 과식은 곤란하겠죠. 살찌니까. 근데 밥맛 없는 게 좀 나은데. 이거 두 개 다 문제예요. 밥맛 없어도 이거는 먹지를 못하니까 힘이 없고요. 과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 다 저게 과식도 안 되고 그리고 안 먹었어도 안 되니까 이걸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하고 믿고 느끼는 방법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코르티솔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명상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화가 나요. 화가 나는 데만, 화가 날 때마다 화를 품어내면은 이거는 이제 시끄러워지고 싸워야 되고.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은,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누가 1도 안 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으면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이해관계가 있는, 그리고 서로를 보듬어 줄 줄 알고 서로를, 예, 이렇게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상대를 뭡니까, 이제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보자 이런 거죠. 근데 내가 속 썩지 말고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참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할 건데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마음을 관리함으로써 내 세포의 생화학적 활동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통증을 바라보니까 통증이 확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 내가 아팠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거 이제 건강 치유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코르티솔 분비량은 하루가 지나갈수록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자기 직전에는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언제 많이 써요? 새벽에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새벽에 생기는 거는
기분이 나빠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건 활동을 위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생기는데 점점 이제 이게 점점 낮아지면서 그 아침에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시작 해갖고 잔소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굉장히 상승이 되는 거예요. 아침엔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그런데 꼭 아침에 이제 왜 다 스트레스 코르티솔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엄마는 불 끈, 밥 먹는 거 보니까 뭐 깨작거리고 있고 이렇게 엄마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먹어주고 이러니까 화가 난 거고 애는 입맛이 없어 죽겠는데 꼭 그걸 먹어야 되냐 이러니까 화가 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꼬리를 물고 너는 이러면서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탕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로 사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이렇게 일이 하루 종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참아요. 얼르면서 막 이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용해지죠. 그 엄마가 생각해요. 지금 말하지 말고 저녁 때 오면 말해야지. 이랬는데 엄마가 이만큼 올라 있다가 참으면서 저녁 때 오면 말해야지. 저녁 때 오면 어떻겠습니까? 말할 게 없어요. 왜? 파김치대가 오는 우리 가족을 보면서 아휴 이러면서 그걸 잊어버리고 아침 되면 생각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를 키우는 거 이런 거 만약에 스트레스 때문에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지 않으면은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나 고민이 스트레스예요. 걱정도 스트레스예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신 적 많으시죠? 그렇죠? 다크스크린 어떻습니까? 쑥 내려와 아침 되면 눈 밑이 꺼멓게 해가지고 못 잤네 이러네. 그런 상태까지 간다면은 이거는 왜 눈 밑에 꺼멀까요? 다크스크린 왜 생겼을까요? 활성산소 수치가 높아진 거예요. 굉장히 막 이게 우리가 불안 걱정 뭐 스트레스 뭐 그 활성산소가 엄청 나와요. 나오는데 내 몸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빨리 처리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활성산소를 분해시키는 효소가 내가 나오는 거를 감당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를 사귀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날 생겨요. 뭐 솔직하게 말하면 며칠 한 이틀 전에 막 그 분명히 나는 이거는 별거 아닌다 생각했는데 맨 아래 구석에 내놓은 서랍장이 열려가지고요. 마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구 나오면서 알아차림하는데 바빠 죽겠더라고요. 정말 예, 죽겠더라 이랬으면 안 되는데 팍팍팍 나오는데 하나 보는데 아마 그럴 때 감마파가 엄청 나왔을 거예요. 이 세타파는 세타파도 빠르거든요. 저게 세타파는 좀 느려요. 델타가 제일 느려요. 잠잘 때 델타보다 조금 빠른 게 세타파거든요. 근데 감마파는 되게 빨라요.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막 이래 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난데 순간적으로 딱 따라오는 게 이거 아니지 이러더라고. 이거 아니지 하니까 싹 사라지더라고. 싹 사라지죠. 이때다 가고 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잤는데 눕자마자 자가지고 아침에 깼어요. 근데 푹 잤거든요. 푹 잤는데 5시 반밖에 안 됐어요. 3시 돼가지고 잤는데 푹 잤는데 5시 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다 더 자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다시 그 시계는 왜 봤냐면 이제 아침인가 보다 이래가 깼는데 시계를 보니까 잘못됐나 싶어서 한 번 더 보니까 5시 반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 그럼 더 자야 돼 이러면서 더 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명상을 하시면서 일어났던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같이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코르티솔은 위협으로부터 인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적일 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리고 깨끗하고 의욕을 느끼고 이 과량 분비되면 혼란스럽고 주위 상황에 대해 무관심하고 귀찮아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죠. 캐세라세라 알았어. 모르겠다. 이래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전부 관계가 이제 나쁘게 변하는 이런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말을 하실 때도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상대한테 어떤 영향력이 갈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런 거는 이게 있죠. 단순히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바운다리가 있죠. 나의 바운다리에 엮여있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거물처럼. 선생님들이 여기서 한 사람한테 전혀 모르는 누구 아냐고 물어보면요. 6단계만 거치면은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셨어요? 막 누구 그 사람 알아.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겨우 알은 것 같은데 얼토당토 안 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남욕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살 길이에요. 그죠? 자,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여기 생긴 게요. 탄소가 21개고 수소가 30개고 산소가 5개 이렇게 엄청나게 엉켜 있어요. 이게 코르티솔이거든요. 이게 이제 모양, 이게 코르티솔 분자 구조입니다. 분자 구조고 이게 분자가 요렇게 많이 모여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해소시키는 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또 다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엔돌핀이라는 거. 그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갑자기 스트레스가 오는데 막 웃고 이러면은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이걸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코르티솔이 나오는 걸 좀 자세히 볼까요? 자, 요게 뇌의 변형계입니다. 뇌의 변형계고 요 안에 시상이란 게 있습니다. 시상이 있고 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머리 뇌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앞에 시상하부 여기 시상하부 요 끝머리에 요 빨간 거 있죠? 이게 뇌하수체입니다. 그게 그 뇌하수체고 나중에 이제 잠하고 관련된 거를 송과체라는 거인데 송과선이라는데 그것도 좀 얘기를 하는데 요런 게 이제 중앙에 딱 있어요. 중앙에 그게 이제 중앙에 있으면서 요게 뇌 좌우 뇌의 중앙에 딱 요렇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부신피질 호르몬을 자극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내려준다는 그런 겁니다. 자, 요게 뇌하수체의 위치입니다. 그 조금 전에 보신 빨간 거 있죠? 요겁니다. 이거고요. 요게 이제 두 개가 딱 있는데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습니다. 요 전엽에서 그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신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이 나오면서 부신피질이 부신, 이게 신장입니다. 이게 신장이고요. 부신이라는 건 신장의 부입니다. 부. 요 위에 요게 딱 그 꽃갈처럼 딱 쓰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부신이에요. 부신인데 우린 신장만 알았지 부신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안에를 이렇게 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요게 뭐 부신피질이 요렇게 부신이 요렇게 생겼어요. 부신이 이렇게 생긴데 피질은 바깥에 있는 게 피질이고요. 수질은 안에 있는 겁니다. 수질은 안에서 뭐가 나오냐?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드레날린도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화가 나면 뭐가 솟구친다 그럽니까?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이러죠. 코르티솔이 솟구친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서 아드레날린도 역시 어떤 거냐 하면 흥분, 불안, 면역 억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할 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코르티솔이 나오고 같이 동시에 이게 작용이 되는 겁니다. 나오면서 소화작용을 억제시키고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합니다. 혈당을 올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혈당을 올리면서 뇌와 근육 그걸 촉진을 시켜요.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 뇌로 피를 다 보냅니다, 이거. 뇌로.
그러니까 뇌로 피를 쫙 보내주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해요. 그게 내한테 좋은 말 아니에요. 부딪혀요. 이러면은 이거 방어 기제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화가 나는데 피가 위로 안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데 피가 많이 풀렸는데 이게 일이 생겨버려요. 터져버리든지 일이 생겨. 화가 나면 머리에서 막 필요하거든요. 그래 빨리 보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수축이 막 마구 되겠죠. 수축이 이완보다는 수축이 마구.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혈압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한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과연 이 말은요 이런 말이 있어.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간다고요? 천리를 간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함으로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날 것인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뭡니까? 현명한 방법이에요. 절대로 안 끝나. 그게 있죠. 니만 알아라. 우리가 그거 베개 속 종사라고 있잖아요. 여보야 당신만 아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못 갖고 있으니까 왜 풀기 위해서는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다가 나오는 거예요. 숲속에 가서 정말 말 안 하고 임금님 이발사 아시죠? 임금님 이발사가 가보니까 임금님기가 강낭인데 니 말하면 죽는다 이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말을 안 할라 하니까 네.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야 숲속에 가갖고 막 임금님기가 당낭이니까 숲이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입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알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나오려다가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순화시켜요. 이쁘게 칭찬 잔뜩 해주고 있잖아요. 이것만 고치면 더 좋겠다. 자, 산소와, 그러니까 포도당에 이거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심박수와 1회 그거 박출량 뽑아내는 거 있죠?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요.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면 하루에 1분에 2,000번 심장을 뛰게 만들면 돼요. 빨리 안 죽고 싶죠? 2,000번 뛸 기량도 없어요. 어떻게 되죠? 초파리는 왜 하루만 삽니까? 하루살이가. 심장을 너무 많이 예. 개가 수행해 가지고요 좀 느리게 하면은 좀 살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면은 심박이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심박이 빨라져서 에너지 소모가 생기고 에너지 소모가 많이 생기면은 세포 내에 막 그 다음에 세포도 한번 들여다보죠. 세포 내에 그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토콘드리아가요 완전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살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그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쓰고 남는 활성산소를 하나씩 뽑아내요. 그걸 몸에 던져요. 그때 몸에 던질 때 활성산소를 뽑아낼 때 활성산소가 O 하나거든요. O 하나 이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냐? 다른 세포에 붙어요. 그 다른 세포를 녹여버려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게 붙지 말라고 우리 몸에 다른 그 활성산소가 다른 세포에 붙지 말라고 우리 몸에서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막 나와가지고 이걸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분노가 생기면서 그 활성산소가 나오는 숫자가 너무 많아버리면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크서클. 그리고 뭡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막 사람이 얼굴이 왜 너 얼굴이 까맣게 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심박수와 일의 박출량을 늘리고 동공을 넓히며 피부 속 소동맥과 위장관을 수축, 골격근의 소동맥은 또 팽창을 합니다.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수축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수축이 돼야 어떻게 됩니까? 막 빨리 보내죠, 그죠? 자, 간속의 포도당에 글루코겐을 이하작용 분해시켜요. 이하작용을 증가시켜가지고 혈당을 올려가지고 지방세포 속의 지질을 붕괴시켜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배가 고파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못 먹기도 하고 이렇게 살 빠질 수도 있고 살이 찔 수도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내 로스만 감당하지 왜 남한테 전가시키냐 이거죠. 자, 여기에서 이 송가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송가슨이 어디 있냐면은,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으면서 중간에 요게 변연계입니다. 변연계의 뒤쪽에 있습니다. 이 송가슨이 굉장히 잠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로토닌에 의해 분비 신호를 받아가지고 멜라토닌을 생성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잠이 안 올 때는 햇빛을 받아야 돼요. 낮에. 그래서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햇빛을 우리 몸에서 많이 받아두면은 좋은 게 밤에 이게 멜라토닌이 작용해서 잠이 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송가슨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을 생성을 합니다. 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기의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송가슨입니다. 여기 송가슨 해놓고 이게 뭐냐면 솔방울샘입니다. 이 고대 유럽이나 이집트나 이런 데 보면요, 솔방울 모양으로 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래 받들기도 하고요. 그 모양으로 된 거, 창 같은 거, 이거 작대기를 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데 이게 그 솔방울 모양이 있어요. 이 송가슨의 뜻이 솔방울 과일 있죠. 솔방울의 모양이다 해가지고 이거 송가채라고도 하고 송가선이라 하거든요. 이게 있죠. 청소년기까지 발달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쪼그라들어가지고 퇴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불소라는 거 있죠. 불소. 여러분들 불소 치약 이런 거 있죠. 우리 물에 불소가 많이 들어요. 불소라는 게 들어가면 이게 석회화가 돼가 굳어버린대요. 굳어버리면서 이게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이 송가슨이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명상 중에요, 눈을 감고 딱 하게 되면 빛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빛이 막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빛이 막 보이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송가슨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인체의 수면의 주기를 조절하고 낮에는 세로토닌을 분비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을 분비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낮에 햇빛을 쬐고 산보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요렇게 해가지고요, 밤에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나가나 안 나가나요? 우울증 걸리면 안 나가죠. 계속 어떻게 합니까? 방에만 있어요. 햇빛이 제일 많거든요. 햇빛을 안 쬐이니까 안 나오니까 계속 우울해져 있는 거예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그러는데, 우울증 있는 사람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오려 그래요. 그래서 만나자 그러니까 나오기 싫어서 안 만나겠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그러면 내가 일단은 노력은 해볼게요 이러는데 하루 가보고요. 하루 나와보고 힘들어요 이러고 그다음부터 두문불출 이러더라고요. 자, 암세포를 또 억제하고요. 면역기능에 관계하고 또 이제 송가선 기능 저하, 요거는 제가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안 놓고요. 노화 촉진, 몸의 면역계 손상, 이걸 갖다가 관리를 해준다, 이런 거예요. 이 송가선이. 자, 요렇게 해서, 송가선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잠시 우리 있죠. 쉬어가지고, 쉬면서 얘기도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2탄에는 저게 마음보기 하고요. 좀 다른 거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죠. 네. 어디에 비교를 차를 어디에 뒀나요? 서양 사람한테 비교하니까 낮고, 아프리카 사람한테 비교하니까 높고, 탤런트 비교하니까 못생겼고.
저쪽에 다른 사람 비유하니까 좀 낫고. 누가 잣대를 만들었어요? 자신이 만들었어요.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낮추든지 높이든지 자유예요. 근데 그 기준점을 아직도 뭡니까? 못 낮춰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어디 있냐요.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잘 사는가요? 그러면 다 놔놓고 좋은 옷만 입겠다. 내가 백이 어디 강의 갔더만은 최고 300 2천만 원이라더라고. 예? 이 최고 300 2천만 원이라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또 모여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비교하면은요. 제 가방은요. 10몇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잣대가 어떻게 됩니까? 내 거는 싸구려가 되는데요. 그런데 더 저쪽에 보면 시장에 가면 2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걔보다 한 6, 7배 비싸요. 잣대. 이게 우리가 스스로의 뭡니까? 건강을 해치는 하나의 무게감을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잣대를 내려놓으자는 거죠. 여러분 코 낮은 거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 눈 작은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눈이 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이 작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눈 작은 사람 잘 봐요. 예리하게. 눈 큰 사람 보는 폭이 크니까요. 그냥 대강 보는 수가 있어요. 눈 큰 사람이 그래요. 안 그런데 그래요. 안 그렇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가져 있는 마음 저장고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마음 저장고가 이만해요. 엄청 커요. 근데 저장돼 있는 게요,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나타난 건 빙산의 일각이 이만큼 저장시켜 놨어요. 저장시켜 놓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요만큼이에요. 근데 우리 명상을 하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이것 가지고 판단하고 살고 이러는데 명상을 하게 되면 이게 다 올라와요. 엄청 올라와요. 엄청 올라오는데요. 제가 잘 비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저 뭐 OCN이라든지 우리 그 옆 종편 그런 데서 막 영화 있죠. 처음에 아 공짜다 얘가 봤어요. 아 괜찮네 얘가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보여줘요. 아 지난번에 제대로 못 봤으니까 또 봐요. 그 다음에 또 보여줘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리얼하게 봅니까? 안 봐요. 더 재밌는 거 있으면 글로 가지. 그거 안 봐요. 한 10번 보여줘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네. 이랍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요새 말로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그거는 다시 안 봐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라 하더라도 시시해져요. 이게 뭐냐면 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밑에 써 있죠. 내가 보기 싫고 듣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거는 밑에 깔아놨어요. 깔아 뭉개놓고 그거는 올라오는 걸 엄청 거부를 해요. 그게 올라오면 코티솔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올라오게끔 딱 내가 스스로를 위해서 깔아놓거든요.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올라와요. 오면 보세요. 보는데 올라오는 걸 누르면은 그게 또 억압이 돼요. 억압이 되니까 올라오면 보고 그냥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라고요? 예. 강 건너 불 보듯이. 그것도 있죠. 짧은 강이 아니고 한강처럼 큰 강이에요. 예. 가서 불 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는, 그냥 보고만 있으라니까. 보고만 있는데 그 속에 부탁하건대 딸려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내가 돼요. 내 자신이 되는. 내가 화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말고 그냥 보는 거예요. 아, 분노가 올라와도 누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가 화가 났더라도 옛날에 숨겨놔서 보기 싫은 게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는 거, 아, 필요에 의해서 올라오거든요. 소멸시키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탁 올라오면은 왔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가 올라오고 한 번 올라오고 두 번 올라오고 세 번 올라오면 나중에 올라올수록 뭐가 에너지가 빠져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서 그게 어떻게 되냐? 그냥 스르륵. 그 다음번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은 요새 뭡니까? 폰 있죠?
싹 밀어내낼 때 밀어내버려요. 싹싹싹 밀어내버려요. 그 제가 이제 명상 딱 한다고 딱 숨 들이쉬고 일어나 배부터 해요. 일어남 사라짐 들 이제 저는 할 때 이제 배 숨 들이쉬면서 배가 불러올 때 일어남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배가 꺼지면서 사라짐이라고 칭합니다. 일어남 사라짐 그것도 많이 다 하면서 이제 싹 명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싹 들어가면은 확 몰려오거든요. 확 몰려오면은요. 진짜 저는 그거 우리 스마트폰처럼 하나하나 보내는 게 아니고요. 싹 이래갖고 확 걷어내요.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있거든요. 그러고 난 뒤 그 뒤로부터 하나씩 오거든요. 하나씩 오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이제 잘 모를 때는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잘 모를 때는 막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게 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숫자를 정하자면은 1, 2, 3, 4, 5가 있다면 1이 왔다가 5가 왔다가 3이 왔다가 4가 왔다가 막 이런 나가 가져 있는 기억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올라오는 거를 갖다가 콕 꼭 찍어서 보기만 하면 돼요. 놓치지 말고. 근데 놓쳐요. 근데 놓친 거 제가 지금 잡아오라고 하면 여러분 잡아오겠어요? 못 잡아오죠. 놓치면 놓치는 대로. 근데 이 명상의 힘이 커지면은요, 안 놓쳐요. 잘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났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있죠. 아, 내 마음에 없는 말 했다.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없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 입을 통해서 나와요? 마음이 없는데 입을 통해서 나와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나와요.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품어놨기 때문에 기회를 만들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뭐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알아차림 하면은 안 나와요. 그게 욕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XX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있죠. 늘 갖고 있는 건데 내가 생각을 그걸 우리가 욕설은 사람들이 할 줄 알지만 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몇 개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하는데 좀처럼 안 하거든요.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내 입 베리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탁 올라올 때 아 나오려고 하는구나 하면은 나오려고 하면은 내가 이걸 뱉었을 때 상대는 내한테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고마워 나한테 욕해줘서 이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트러블 생기겠다 여기서 끝 안 해야지 이렇게 된다. 어떤 말이든지 그래요. 어떤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내가 상대한테 어떤 거 그 무엇이라도 좋아요. 품어낼 때 이 말은 천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꺼내셔야 돼요. 천리를 갔을 때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꺼내셔야 돼요. 이거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끊으시고 만약에 책임을 못 지면은 삼키세요. 삼키시되 이걸 갖다가 스스로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깨 아프신 분들은 이겁니다.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요? 욕망 있고 이기심 있고 분노 있고 편견 있고 적대감 있고 원망 서운함 또 가치관 걱정 고민 나쁜 기억 서니까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예 이갈지 마세요. 내만 손해예요. 모든 분노는 내만 손해인데 어떻게 화를 안 내면 내가 못 견디겠는데 그럼 내고 나면 어떡할 건데 저희 어머니가 TV 보면 드라마 보면 예, 요새는 좀 덜 하세요.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셔가지고요 막 그 안에 동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엄마 손을 잡고 엄마 드라마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그러게 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TV 보는 그게 있어요. 시간 따라 딱딱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저는 엄마를 하루 종일 한 몇 분 못 봐요. 한 시간도 채 못 봐요.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에 오후에 가면 엄마 잠깐 손잡고 이렇게 엄마 따라 이거 봐요. 그러면은 제가 습관돼갖고 화가 나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쳐다보면서 드라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화돼가지고 막 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있죠. 현실처럼 착각이 되는 그런 거예요. 많이 겪기 때문에. 우리 삶의 무게가 많아가지고 꺼내기 시작하면 이거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 거 불러오거든요. 과거 거 불러와요. 옛날에 가까 어째째 옛날에 어째게 다 불러와요. 그걸 올려놔요. 그리고 또 어찌합니까? 미래 거도 가져와요. 이래 해야 될 텐데 저래 해야 될 텐데 어째 해야 될 텐데 갖고 와서 또 올려놔요. 어때요? 무게가 쌓이죠. 그거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그걸 쌓아놓고 거기서 풀어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있는 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과거 있어요? 과거 있어요?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아,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도 있고 과거는 흘러갔다도 있는 거. 과거를 가지고 와서 해결할 수 있다면 과거는 있는 거예요. 근데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미래도 있나요? 미래도 없어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미래가 보인다? 그러게요. 언제, 뭐 때문에 미래가 보인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다 앞이 훤하다. 우리 다 알고 있네요, 그냥.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심지어는 현재도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찰나만 있을 뿐이다. 초를 말할 때 팜토초라는 게 있어. 팜토초는요 숫자도 뭐죠? 0.00000000001초 이렇게 나가거든요. 팜토초. 그런데 그게 제가 여러분들 똑딱 1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뭡니까 순간이 모여갖고 1초가 되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선생님들과 하고 저의 인연은 깊은 거예요. 진짜 그 수많은 게 모여가지고 소문 듣고 왔든 끌려서 왔든 뭐 원해서 왔든 어쨌든 간에 그죠? 자 이렇게 어깨를 들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살아올수록 무거워지고 진짜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만든 거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누가 풀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자성어로. 결자해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라는 그런 거지. 자, 이게 마음 공간에 우리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데 마음이란 거 있으면은 좀 너무 아플 때는 꺼내가지고 좀 수술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정말 마음 공간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인가 모르게 그게 있고요. 이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뇌를 지배하면서 우리 몸을 지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음을 비우는 거, 마음 비우라 이러면 비워집니까? 마음 비워지던가요? 이러잖아요. 막 화가 나 죽겠는데, 야, 마음을 비워라. 니는 비워봤나? 가르쳐 줘봐. 못 비우는 거예요. 참, 이게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을 비우라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해가지고 그게 내한테 해를 안 끼치도록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그 마음 공간을 갖다가 정화를 시켜 놓는 그런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채워요. 매일매일 채우는데 이걸 정화를 해버리면은 내 무게가 가벼워져요. 저는 한때는
어깨가 아파가지고요. 이게 어깨 아플 때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면도칼로 이렇게 촥 이렇게 콕 찌르는 거면서 촥 전율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아팠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데 어깨 뭐 만져보면 지금 딱딱한데 아프지는 않아요. 지금도 짐이 많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매일매일 조금씩 드러내고 하니까 조금씩 가벼워지는 거겠죠. 이렇게 이 사람은 어깨를 못 펴요. 이 그림은 어깨를 펴지지를 않아요. 계속 이랬다가 어느 순간 명상에서 자기 뭡니까 마음의 공간을 시원하게 해놓는 거예요. 어차피 찰 거지만은 매일 비우는 연습 이게 필요하겠죠. 이렇게 기억 무게를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고 이런 걸 띄어내는데요. 게 이거 띄어내는 방법인데 우리는 이 마음 기둥에 뭔가를 많이 갖다 붙여 이게 진짜 말하자면 자석처럼 붙어 있어요. 자석처럼 붙어 있는데요. 명상을 하게 되면 이게 뜯어져 나가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예전에 서러웠던 거 있었나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열받치는 거 있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하고 오링 테스트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나와 보실까요? 오링 테스트. 나와 보세요. 오링 테스트. 우리 보경쌤 와 보세요. 아, 네. 여기 보세요. 네, 나와 보세요. 오링 테스트 뭐예요? 네. 자, 오른손을 저한테 주실 수 있도록 이쪽이도 이쪽이도 앉으시면 돼요. 어느 쪽이? 오른쪽이 이쪽이도 앉으세요. 자, 앉으시고요. 편하게 앉으세요. 예, 예. 자, 눈을 감고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요. 아이고, 벌써 한숨이 나오네. 화가 나 있어요? 자, 그 손을 올려갖고, 요 손을 요렇게 말아가지고 힘을 주세요. 그 사람 딱 생각하시고요. 제가 떼볼게요. 힘을 주시고요. 예. 아, 자, 그 사람 생각이 나요? 예. 힘이 안 가요? 힘을 준 거죠? 네. 네, 그 사람 생각하세요. 내가 알아서 뗄게요. 그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네. 자, 눈 뜨세요. 그 사람 지워버리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네. 내가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네. 생각하시고 아니 또 오링 테스트 해볼게요. 좋은 사람 생각해보세요. 아이 얼굴이 달라질 뿐인데 자, 생각하시고 힘을 주세요. 아니, 그 사람을 생각 힘 주세요. 하나, 둘, 셋. 예, 그 사람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자, 한 번만 우리 세 번씩 하면 돼 볼게요. 자, 그 사람 생각하시고요.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네. 물 좀 주세요. 네, 너무 더워요. 그거 떼다가. 첫 번째는 잘 떨어지는데, 두 번째는 세 번을 뛰니까 여기가 아파요. 제가요, 전국을 다니면서 손가락 떼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기 이 근육이 아파요. 근데 힘이 엄청 세졌어요. 표정이 180도로 달라요. 예, 달라요. 글로 가니? 이게 뭐냐 하면은, 마음 기둥에 그게 붙어 있어요. 근데, 영상을 생각하면은요, 지금 그 사람이 무게감을 엄청 주고 있거든요. 무게감을 엄청 줘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은 왜요? 좋은 사람도 딱 들러붙어 있어요. 그것도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팍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내 삶이 비폐해지고 이 사람을 생각해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되죠? 끌어올려다닌다. 거기에서 벗어나자 이런 거. 저는요. 그러고 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받을 것도 많고, 예. 줄 건 하나도 없는데. 자, 여기에서 혹시 돈 떼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네, 있어요. 돈 떼인 사람. 돈 떼인 사람. 돈 떼인 사람. 선생님, 안 떼있었어요? 떼있잖아요. 왜 손 안 들어요? 떼있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돈 떼인 사람 손들어라니까 엄청 많이 드는데요. 다 내리라니까. 솔직하게 눈 다 감고 돈 떼먹은 사람 손들어라니까 아무도 안 들대요. 그 돈 다 어디로 가? 누가 가져갔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거 이미 떼여가지고, 저도 많이 떼였어요. 그냥 동그라미 9개까지 떼였어요. 예, 9개까지 떼였어요. 그런데 그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그 가가지고 내 나라 가보니까 죽어도 와, 죽어와야 될 판이 돼버린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9개까지는 아니구나. 8개구나. 그래가지고요. 이거 뭐 죽어와야 될 판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모든 게 그게요. 여기 그 있잖아요. 기쁨, 이래 희망 이런 것도 들러붙어가지고 내가 막 꿈을 가지고 복권을 사요. 희망을 가지고. 복권 사는 돈만 모아도 선물할 수 있는 돈이 되는데 복권을 사가지고 혹시나 하고 열심히 긁어대요. 그거 있죠. 만원만 모아가지고요. 부인은 좋아하는 거 이제 뭡니까? 케이크 조그만한 거 하나 사줘도 이제 좋은데 자기는 그거 긁고 앉아있어요. 기쁨을 찾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적개심, 괴로움, 불신, 억울함 이런 걸로 꽉 차있거든요. 이거 뜯어내는 게 마음 명상이에요. 자, 이거 있죠. 명상을 하다 보면 한순간에는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게 돼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는데 이 마음 기둥이 그래도 뜯어냈다 생각하는데도 마음 기둥이 벌겋게 있어요. 뭐그치 붙어 있냐면 여러분들 그 접착제 있죠. 접착제 이렇게 그 붙인 그릇에다가 붙여놓고요. 그거 딱 떼면 밑에 어떻게 됩니까? 흔적이 남아있죠. 그거까지 뜯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뜯어지면은요, 또 뭐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쩍 갖다 붙어요. 근데 그거 우리 안 떼고 설거지하면 매 보면 하고 나면 그 무디디하게 있잖아요. 언젠가는 뜯어야 될 텐데 하고 막 억지로 떼다가 어떤 일이 생겨요? 손톱 깨지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뜯는 게 아니고 명상에 의해서 스스로 수련에 의해서 뜯어내는 거, 이런 거죠. 그렇게 뜯어내다 보면은 마음 기둥이 굉장히 밝아진다, 그런 거. 선생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나중에. 나중에 요거 하고 난 뒤에. 자, 여러분들 누구를 용서를 하죠? 용서. 용서해 보신 적 있나요? 용서 못 하나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용서 팍 하시나요? 예. 네. 생각해봐요. 용서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배려인가요? 용서하는 거는. 용서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배려인가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준다는 거는 나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옥죄임을 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서 완전히 나를 지배를 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자 이런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한 거,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거죠. 이거 선풍기죠. 날개 몇 개죠? 잘 보여요, 또렷하게. 지금 새 보는 거죠. 그거 맞나 안 맞나. 그런데 빨리 도니까 헷갈리지만은 지금 천천히 돌죠. 그러니까 또렷하게 보이죠. 그런데 점점 잘 보여요. 천천히 보니까 나중에 서서히 이게 명상하고 접목처럼 서서히 하다가 나중에 얘가 딱 서요. 그럼 다섯 개가 딱 보여요. 막 이제 마음에 요동을 치면 하나도 안 보여. 저 며칠 전에 그런 걸 경험했어요. 완전히 막 올라오고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있죠. 완전히 기운이, 안 그래도 기운 없는데 기운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하는 순간에 확 사라질 때 또 하면은요. 완전 치고 올라올 것 같아. 자자! 이래가지고 가서 잡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뭡니까?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그 누가 뭐, 그 마지막으로 여자 주인공이 햇말. 네? 내일 생각할 거는 내일 생각해. 그래서 아, 내일 보자 이러고 나니까 잠이 잘 오더만, 열심히 잤는데도 시간 반밖에 못 잤지만은 그런 거죠. 자, 분노는 끓는 물과 같다. 화낼 때는요,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베이는 게 없다고. 그래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물이 끓죠. 자, 뭐가 끓어요? 뭐가 또 뭐 들어있어요, 이 안에? 보이나요? 잘 보여요? 마구마구 끓어요. 지금 끓고 있으니까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뭘까요? 뭘까요? 뭔가요, 이거? 양파 고추 뭐? 찌개요? 뭔 찌개요? 된장찌개요. 네. 완전히 끓고 떴을 때 이거 된장찌개 아니고요. 어묵찌개예요. 어묵찌개예요.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스톱했을 때 보이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명상은 내한테서 올라오는 거를 멈춰서 보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멈춰서 자세히 딱 보고 보내고, 딱 보고 보내고, 안 떠올린 거 억지로 떠올릴 필요 없어요. 그냥 멍 있으세요. 그냥 멍 있으세요. 멍 하고 가만, 아무 생각도 안 떠올라. 맞아요. 아무 생각도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마음이 쉬는 거예요. 이거 맞나?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안 개운해요. 왜? 깔아놨기 때문에 안 개운해요. 이게 개운하려면은 연습이 들어가죠. 뭐든지. 자, 이제 여기 이제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은 뇌파가 움직여요. 뇌파가 막 움직이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나오는 이 아우라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빛이 생겨요. 빛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거를 바라볼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데요. 자기 거 보는 방법은 그것도 멍 해갖고 이거 한쪽을 햇빛이 저런 간접 햇빛을 받고요. 딱 앉아가지고 여기다 점 하나 찍어 놓고요. 그래야 싹 바라보면 여기서 빛이 싹 나와요. 그게 자기 거거든요. 그렇게 바라봐도 되는데 굳이 뭐 그렇게 바라보려고 그것도 하나의 명상이다 생각하고 한번 보자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떤 빛깔인가. 여기 사람에 따라 나오는 빛깔이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빛이 나와. 이렇게 이제 뭐 빛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거 아까 그 송가선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상하게 되면은 막 초단계 시작할 때는 안에서 불빛이 막 팡팡팡팡 튕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기분이 좋아. 명상하고 이게 너무 좋다니까. 그러니까 니도 명상해라. 니도 명상해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라 그래요. 하라는데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럴 수가 있어요. 조용히 이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차분해지면서 사람이 달라졌네 이렇게 돼요. 제발 달라지세요. 정말 여러분들 삶을 위해서. 이거는요 뇌파에 집중 명상할 때 뇌파에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려낸 컴퓨터하고 이렇게 그거 연결해가지고 그려낸 그림이에요. 그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특이한 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따가지고 왔어요. 예, 예. 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게 많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팍 되지면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이거 나올 때 되게 기분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 또 안 나오나 기다려요. 막 이러는데 안 나와요. 그게 나오면서 순간 뭐가 깨지는 순간인데 이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생겨요. 이 길이 있어요. 길이 딱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요런 것도 있었고요. 저는 또 요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그래. 좀 쉽게 얘기하면, 불꽃놀이하고 비슷해요. 그 불꽃놀이처럼은 안 나와요. 팡팡 터지기는 하는데. 자, 이렇게 되죠.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어떤, 이게 정신의 세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이쪽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쪽은 네오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는 이제 스미스는 하나의 그, 뭐랍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짐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부담, 짐, 삶의 집착 이런 거거든요. 그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이걸 매트릭스는 하나의 공상과학 영화로 보면은요, 그렇구나 하고 보는데 이걸 탁 돌려가지고 보면은요, 완전 다른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끝없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끝없이. 이 스미스가 한 명이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죠? 봐보세요. 이걸 보면은 이 스미스가 수백 명이 있어요. 엄청 많거든요. 이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괴롭혀요. 이게 우리 삶이거든요. 괴롭히는데 이 네오가 명상을 해가 터득을 했어요. 터득을 해가지고 이게 컴퓨터 그래픽처럼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분리가 되고 스톱이 된 상태에서 보이는 거예요. 다 잘라져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컴퓨터는 여러분 이 그림 보시죠. 01의 조합이에요. 01000101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이 어떻게 됐냐 하면서 이 그림이 나오고요. 또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이걸 알아차리고 전부 다 끊어지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명상의 끝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컴퓨터 숫자에서 뽑아낸 거고요. 자, 이러면서 네오가 스톱을 시켜요. 딱 총알이 딱 날라오거든요. 이제 여기 그 스미스가 막 여러 명의 스미스가 총알을 쏜다 하는 거는 나를 죽이려고 쏘는 거지만 영화로는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모든 삶에서 나한테 오는 저 여기 있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도 각각 오는 총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딱 이렇게 오면은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이때까지 받아들이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힘들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걸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면서 스톱시켰죠. 요 하얀 게 저게 뭐냐면 나를 공격해오는 하나의 총알이에요. 총알을 갖다가 그러니까 명상 딱 하죠. 그죠? 명상 딱 하면 싹 올라오고 내 삶에서도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죠.